여자친구예요? 네. 얼마 만났어? 3년, 3년 정도 만났어. 여자애는 뭐해? 웹 디자인 하고 있어. 기분 좋은 아이래. 기분 좋은 아이? 저한테요? 어? 본인이요? 기분 좋은 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아, 제가 없는 거요? 네.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아이라고. 네. 어? 왜냐면 본인은 부모가 있으셔도 부모의 환란을 겪고, 그러니까 이 부모짝이 삶에 환란이 많아. 평탄하게 못 살아요. 양부모가 있으셔도. 지금 부모님 같이 한 집에 사세요? 제가 튕겨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단한 삶을 사셨어. 금전적으로, 그 다음에 일적으로, 있네, 없네, 있네, 없네. 잘 다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방황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상하게 엄마가 있어도 모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 항상 있고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듯한, 그리고 또 아빠의 그 든든한 그 나의 지지자 있죠. 아빠로서 이게 좀 부족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방황을 많이 했어.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어. 왜? 내 부모님도 나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았거든. 고단한 인생이라 그래. 부모님, 부모짝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나는 부모 덕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 혼자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 삶이야. 근데 내가 인내 덕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사람. 사람 덕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지금 보이기에는 완전히 장군감이야. 소도 때려잡게 생겼어. 근데 아이 자체가 여려. 독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항상 배신이 들어와. 본인은 사람한테 뒤통수를 분명히 맞아. 해주고도 욕먹고. 그 다음에 남의 입에 어때? 많이 오르내려야 돼. 이해했어. 그리고 아직까지는 철이 없어요. 본인. 지금 정신 차린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다 그래. 맞아요. 그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 흘러가는 대로. 지나면 되겠지. 약간 살았었어요. 그 다음에 내 직업을 갖고 내가 밥벌이를 한 게 마음 잡고 한 게 얼마 안 됐다니까 본인이. 내가 마음을 잡은 지가 살아봐야겠다 생각한 지가 불과 한 2, 3년밖에 안 됐어. 아니야. 지금 직장 얼마나 됐어? 지금 이제 4년 차 들어. 그치. 그러니까 마음 잡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 전에는 정말 방황 많이 했어. 근데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철이 조금 들었는데 장가 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네. 네, 맞아요. 이해했어? 네. 근데 뭐가 있냐면 본인은 이 여자친구 지금을 됐지만 김씨 여자친구를 됐지만 아이가 기분이 나를 좋게 해주는 여자야. 네. 이해했어요? 나한테 없는 게 있어.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부러움도 있어. 아이가 좀 통통 튀어요. 통통 튀어. 그러니까 머리에 아이디어라지. 이런 생각. 맞아요. 통통 튀어. 항상 머리가 이렇게 죽어있는 아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야. 이런 항상 즐거운 생각을 하고 화이팅을 하고 너가 우울할 때도 웃음을 줄 수 있어. 근데 단 하나, 이 여자가 고집이 굉장히 세. 누가 뭐라 그래도 너 어디가? 몇 시에? 누구랑? 뭔 얘기인 줄 알아? 본인을 체크체크를 하는 습관이 있어. 저는 그냥 가자 그럼 그냥 그 시작인데 걔는 언제 어디를 어디서? 가야 되고 몇 시에 도착을 해서 뭘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스타일. 어떻게? 원리 원칙주의자야. 이해했어? 그래서 본인이 어때? 미쳐버리겠어 진짜 그런 거.
어때? 엄마 같은 생각이 좀 들어. 네, 좀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여성상이기도 해요. 어? 반대로 얘가 완전히 날라리였다. 안 만났어. 약간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너무 놀다 나름 일은 하면서 놀았는데 막 안 좋은 어르신들이 봤을 때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 일부러 더 하는 것도 있었는데 얘를 딱 만났는데 그냥 웃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아이 있었잖아. 네. 기분 좋은 아이. 웃는 게 예뻐서 한번 좀 적이 해볼까요? 근데 자 봐봐. 네. 두 집안을 둘러보니까 본인은 지금 결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 아이 자체가 놀고 먹는 사주는 아니야. 이해했어요? 일을 해야 되는 아이고 그 다음에 금전 욕심이 많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요만하고 본인은 오히려 이만해. 이해했어? 본인은 허황된 꿈을 좀 잘 쫓아가고 얘는 현실주의자야. 이해했지? 그러니까는 내 그릇이 여자한테 잠겨 안 잠겨? 아 잠겨. 잠기지. 그치?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뭐 때문에 지금 만나냐 이 여자가? 에? 나한테 없는 게 있어 본인은.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노씨 자손이 없는 게 있단 말이야. 이해했어? 근데 자 본인 헤어지려고 했으면 이 여자랑 진지게 헤어졌어요. 어? 왜? 이 여자 입장에서는 너를 커트 컷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 네 있었어요. 몇번 있었어. 친구 오해 여러 번 있었어. 왜? 처음에 만났을 때 얘를 만나고 나서 한 1년 반 정신 못 차렸거든 너 그때. 에? 이거를 잡아준 아이가 누구? 김씨 여자친구. 저희는 잘 맞는 건가요? 근데 안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아까 그랬잖아 없는 게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왜 본인은 뭔 생각을 딱 하고 마음을 먹으면 몸이 먼저 움직여. 네. 근데 얘는 어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둘러본단 말이야. 계획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한테 없는 게 있는 여자는 불명해. 이걸 잡아줘. 그리고 여자가 말한 게 또 맞아요. 네. 뒤돌아서 보면 너 저 친구랑 놀고 저 사람이랑 놀고 얘랑 놀면 너 얘는 어떤 사람이야? 얘는 어떤 사람이야? 콕 집어서 얘기해 꼭. 꼭 무당처럼 아픈 데를 있지 전곡을 푹 찔러. 그리고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헬레벨레 하고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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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다가 나중에 어때? 이 여자친구 말이 맞아. 그럴 때가 많아요. 촉이 좋단 말이야. 이런 촉이. 이해했어? 근데 잘 하나. 내년에 신축년이야. 신축년에는 둘이 아주 잦은 싸움을 할 거야. 여러 번 부딪힐 거야. 이게 나의 능력, 그 다음에 결혼 준비. 넌 나를 데려갈래? 안 데려갈래? 넌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에? 이해했어? 넌 돈 벌어서 어디다 쓰니? 저요? 이런 거를 체크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이해했어? 그리고 비단 이 여자가 작년에 경자년에 결혼 얘기 안 나왔어요? 얘랑은 안 나왔고요. 지금 얘가 호르몬이 밑에서 컸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남자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이제 얘를 밀어내는 거죠. 빨리 저보고 너 언제 데려갈 거냐. 이제 이 지금 집이 아파트를 짓느라고 잠깐 이사하는 집인데 여기서 이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이제 무의식 중에 듣다 보면 아 얘 빨리 데려가라 우리 둘이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작년 경자년에 어찌 됐던 간에 결혼이라는 화두가 나왔을 거란 얘기야. 한 번 있었어. 근데 신축년에 내가 분명히 둘이 싸운다는 얘기야. 네.
지금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에 남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만한 여자는 없지라고 판단이 되면 본인이 신춘영부터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거야. 돈을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야. 네? 케어 같은 거. 어차피 지금 둘 다 맨땅에 헤딩이야. 네, 맞아요. 이해 있어? 진짜 둘 다. 근데 지금부터는 둘이 생각, 정리, 준비. 예?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될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며, 둘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 거며, 집은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이해했지? 전세 자금은 대출을 받을 것인지, 예? 기타 등등. 이해했지? 근데, 말씀을 죄송한데, 그 대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는 말인데, 지금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경자년에. 작년에. 작년, 재작년? 해서 거의 재작년일 거예요. 재작년 말쯤에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이 친구랑 초반에 사귀면서 대출을 제가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돈을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회사를 다닐 때가 아니고 식당을 다닐 때였어가지고 식당을 이 친구가 그만두고 남들 쉴 때 쉬고 같이 할 때 일하자 해가지고 어거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채용이 됐어요. 이 회사에, 지금 회사에. 그러니까는 내가 그 말 하잖아. 얘랑 본인이 지금 정신 차린 게 본인은 한 4년 정도 됐다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기껏 해봐야 2, 3년이거든. 초반에는 응? 돈을 엄청 쓰고 다녔거든. 응. 대출을 받아서. 그냥 얘한테는 그냥 아 뭐 이렇게 돈 들어왔어 그냥 해가지고 사주고 뭐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몽땅 다 지금 이제 빚으로 들어와서 계속 아르바이트 회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갚고 있는데 오늘 여쭤볼 게 세 개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인생에 마가 꼈는지 왜 이렇게 돈적으로 힘든 건지 집에서는 어차피 도움 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사셨다 봐왔기 때문에 거기다 바지라서 그냥 그래 아르바이트 하다가 동생 가끔 돈 필요하다고 용돈이라도 좀 주고 내가 뭐 안 뭐 안 사 먹으면 되지 약간 해가지고 주고 그러고 나서 아 그 돈 줬으니까 또 돈이 빵꾸가 나네 또 돈을 메꾸고 일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그 정신적으로 그게 있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밤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또 출근하고 하는데 남들은 이럴 때 공원이라도 가서 좀 쉬고 할 텐데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이제 여자친구가 좀 쉬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 안 하니까 모르고 쉬어 오빠도 오늘 좀 쉬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아 됐어 전화 끊어 이제 전화 끊고 혼자 그냥 삭히고 또 일하고 약간 그런 반복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이런 힘듦이 좀 언제쯤 좀 가라앉을까. 근데 정말 골매기를 이제 파면 본인 지금 엄마 성씨가 어떻게 돼? 옥씨. 어? 옥. 어? 옥 구슬할 때 옥. 본인이 음력으로 몇 월 며칠 생이니? 2월 5일이야. 그치. 네? 내가 아까 밖에서 너 신점 봐봤니? 하고 물어봤지. 네. 어? 본인 보고 이 길 가란 얘기 안 해. 어? 네. 어? 안 하더냐고. 아, 저요? 어. 전 제가 본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여자친구한테 끌려가서 철학원 가서, 그냥 이름만 그냥 저기 해갖고 보고 어머니가 불교세요. 그래갖고 큰 스님이 한 번 제 걸 맞춘 적이 있거든요. 이제 조만간 한번 큰 사고가 날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분실사고 학교에서 분실사고에 제가 연관이 돼서 경찰서까지 끌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고 이 친구는 어디서든 1등을 할 건데 1등이 좋은 쪽으로 1등을 할지 나쁜 쪽으로 1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풀리면 무조건 1등을 할 거다 그 얘기는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거 뭐 부당이 되라 뭐 근데 그런
근데 본인은 아까 내가 왜 이런 신점을 봤냐면 본인은 이 길을 가야 될 사주야. 사주는 왜 내가 손에 총칼을 들든 칼을 들든 총을 들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사주야. 이해했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온순해 보여. 개뿔. 꼬라지가 있어요. 성질머리가 보통 아니란 말이야. 근데 너를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건 얘야. 이해했어? 꼼짝 못하게 한 건. 네, 많이 죽이고 살았어요. 얘가 아니, 좀 그런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그냥 술 마시고 사람 만나고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 얘한테 한눈이 팔려가지고 잡힌 거야. 그리고 얘가 워낙 꿍시렁꿍시렁 이렇게 선생님 것처럼 콕콕 찝어내는 습관이 있으니까 네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신의 사주로 가지고 태어났어. 인간 세상 네가 풍파를 어떻게 막아갈 건데. 이해했지? 안 그러면 네가 총칼을 들어야 되니까 사람을 패든 뭐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제가 주방 쪽에 있었거든요. 극칼이 극칼인가요? 그 칼을 잡았으면 끝까지 잡았어야지. 어머니랑 이제 트러블이 있어.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우리 아이는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가라고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왜? 근데 본인이 깨달고 가겠지. 아직은 때도 안 됐고 시도 안 됐고. 이해하셨지? 근데 금전이 언제 풀리겠냐? 네? 이거를 이 고를 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금전으로 본인이 두드려 맞을 거야. 고리라는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아니면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이게 신병 아래를. 근데 본인은 뭘로 했냐면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본인이 사고 뭉치였어. 부모 속 헤아리지 못하고 더우만 짓거리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가 이렇게 개내는 게 좋은지 친구들이 너무 좋고 친구 말에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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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살았거든. 근데 그 의리 어디다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네, 없어요. 지그들은 더 잘 살고. 네, 맞아요. 나는 힘들어.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러잖아. 뒤통수 맞는다고. 본인 사주 자체가 그래. 어쩔 수 없어. 왜? 본인은 본인이 이루어서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 팔자야. 그리고 항상 내가 누군가에 있어도 항상 외로워. 이해했어? 생각만 많아. 네. 생각만 많아. 가끔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거든요. 혼자 있다가도 뭔가 그럴 때 있어요. 그냥 팍 뭔가 뜨거운 게 팍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냥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도 집에 혼자 일 끝나고 집에 갑자기 씻고 기분 좋게 아 뭐 맥주 한잔 먹고 자야지 그리고 딱 누웠는데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다 갑자기 확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신병인가? 혼자 막 그랬어요. 정신병은 아니에요. 극히 정상적이에요. 극히 정상적인데 지금은 본인이 몰라.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왜 이런 풍파를 맞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뭐를 해도 그나마 내가 지금 직장을 다녀서 무언가를 해소는 돼요. 긍정적으로 막아갈 수 있는 힘은 돼요. 어거지로 맞고 근데 더 이상 여기서 벌리면 안 돼. 근데 내가 딱 짚어지는 거는 33살이야. 33살. 3살. 본인이 33, 35. 33, 35. 요때가 신에게 한번 확확 돌아요. 내년에도 본인한테 만만치 않은 해야. 신축년이. 예? 이해했어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해일 거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싶고. 네, 지금 그래요. 지금 동짓딸이니까 내년 오늘 먹고 들어가니까. 이해했어. 그래도 이 점집 저 점집 다녀도 시원하게 나를 봐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본인이 신이냐? 본인이 이제 돈 가지고 맨날 상담을 할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 신점으로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예? 이해하셨어? 네. 그래서 본인은
나중에 결정의 순간은 와요. 이 길을 갈까 말까. 네. 이해하셨어요? 그 한란이 분명히 귀로 듣고 내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순간이 분명 100% 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저 나는 우리 아빠 엄마처럼 네. 살 자신도 없고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또 쫄보야 너는. 은근히. 아니 등치만 컸지 완전 쫄보야. 소심쟁이. 말만 이렇게 말만 막 이러고 하지. 소심쟁이야 소심쟁이. 여려워서 심성 자체가. 이해했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런 길을 안 가려고 뭐를 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더 특출나겠다.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와 상등된 거를 땜으라고 가려면. 아니면 엄마가 절만 다닐 게 아니라 이런 데 와서 많이 빌고 가셔야 돼.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가 그렇게 부담을 떠나셨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자손 다 냅다 두고 이 여자도 지금은 네가 안고 갈 수 없어. 책임.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여자를 놓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내가 내 능력을 키워야 되고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어지러운 거를 내가 정리해야 돼. 신점을 아무리 본다 그래서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구슬한다 그래서 100% 다 해결하고 급나하라 뚝다 하면은 나는 마법사지. 그잖아. 그지? 근데 무언가를 풀어갈 때는 순서가 있잖아. 순서. 기도를 할 때도 순서가 있고 일을 할 때도 순서가 있잖아. 본인도. 그지? 이걸 풀어나가는데 이 여자는 갈수록 예민해질 거야. 네. 응? 저한테만 그래요. 너한테만? 근데 이 여자 자체가 그래. 신축년이라. 근데다가 이 여자도 직업적으로 안정권은 아니에요. 응? 항상 이직 얘기를 저한테 하고 안정되지는 않았다고 직업이. 여자치고는 못 보는 저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 좋고 재간도 좋아요. 하려고 일을 찾아서 다니면 얼마든지 더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는 아이기도 해요. 인정도 또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나라는 아이, 노씨라는 이 아이가 지금은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운, 시기 이게 하나도 지금 현재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죠? 네. 그게 첫 번째 운이었거든, 본인한테. 이해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주기적으로 뭔가 딱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나를 잡아줬었던 거든 살려고 노력했던 그 시점이거든. 이해했지? 내년에 신축년에 신액이 많이 돈단 말이야. 근데 내년에는 넘어갈 수 있는 신액이고 이해했지? 33이야. 33부터 본격적으로 후드럭 간다 그래. 예? 본인이 방황했던 시기가 좀 일찍 들어왔어. 본인이 방황. 친구들 좋고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년이지 그때부터 이미 친구들 좋고 옷도 좋고 다 좋고 그 다음에 15살 이때부터 밖으로 아예 내돌렸거든. 가방을요? 얘 들어야? 이거 가방이지? 가방을 들어. 학교 갔다 오지.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게 그때부터거든. 아니야? 가방에 아무것도 없어. 이 볼펜 한 자루. 연습장 하나. 덜렁덜렁 다니게 넣거든. 이해했어? 근데 어쨌든 엄마가 많이 빌으셨어도 에? 빌으셨건 할머니가 뭘 빌으셨건 니는 이제 니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치? 부모 탓도 하지 말고 니가 부모에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니 마음 잡아주려고. 제 직업이 저랑 맞나요? 근데 너는 지금 뭐라도 해야 되잖아. 네. 네가 뭘 할 건데?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밖에 없잖아 하려 그러면. 응? 지금 그래도 그 직업 있을 때가 너가 다복다복하고 마음 잡고 사는 일이야. 헛생각 안 하고 솔직히 옆으로 눈 돌리면 좋은 일이 그냥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어. 네가 생각하는 일머리 끝이 맞아 아니야? 어? 그래갖고 또 관제 있고 어? 대우를 너무 못 받아서 그러니까 4년 차인데 아직 사원이거든요 제가. 근데 중간중간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들 직급을 달고 들어와요. 왜냐 경력이니까 뭐 사장 동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위로 중간중간 껴들어가지고 거부터 그러면 너는 지금 있는 직장에서 이직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경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치?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신축년에는 네가 하던 일도 그만두고 싶고 어? 막 할 거라고. 그래서였죠. 근데 옮겨도 그래 급여가 확 오르지는 않는다고. 이해했지? 신축년을 조금 넘겨봐. 그리고 하반기 가서 옮기는 거는 괜찮아요. 하반기? 네. 내년 신축년 2021년 하반기. 응? 딱 10월달 양력으로 10월, 11월, 12월. 이해했지? 너 운전하지? 네. 내년에는 신축년에는 운전 조심해라가. 저 작년 재정은 사고가 8번인가 9번인가 근데 신축년에도 또 있어. 또요? 네, 조심해 운전. 이해했지? 그리고 술 잼만 마셔라. 네. 이해했지? 술 고래야. 아, 네. 뭔 얘기인 줄 알았지? 알았어. 화이팅해.